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이 무속인들이 집집마다 각 가정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어느 가정마다 조항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설 조항경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 당시에 이거를 가지고 경문을 읽었던 법사님이 여기다 견출지를 붙여서 이렇게 옛날 그 당시에 한글로 집안에 불편할 때에 부엌에서 송독 이렇게 써 있어요. 참고로 쓰라고. 여기 보면은 불설 동토경에는 집안에 흙탈이 난데 탈이 나면 송독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파 피제 조항신 이게 한문으로 쓰면 윗상자대 이 파도 파자에다가 물결 파자에다가 상파 피가 이 저피라 그래 저피 저 사람 나이 피야 그럴 때 상파 피제 조항신이라 해야 되는데 상파 피제라는 것을 이걸 아무리 한문으로 뜻을 해석하려도 뜻이 해석이 안 돼요. 저 위쪽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난인 다른 임금 아무리 해석해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에 이 각각의 이 상파피제 조항신, 의금신앙 조항신, 의평진화 조항신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기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파피제 조항신은 부왕이다 그래서 부왕 아버지 왕이다 그래 아버지 왕 그러니까 이 부엌에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다는 뜻인가 봐 아니면 집안에 그 아버지를 말해서 상파피제 조항신이라고 한다는 의미 같아요. 그 다음에 의금신앙 조항신은 호주신으로 돼서 호주신 여러분들 지금도 호주 그러죠 호주 대주 호주 그러죠 근데 이때 호주랑 달라요. 우리가 평상시 남편 아버지 호주 그럴 때는 호의 주인 주자를 써요. 여기서 주자는 거주할 주자를 써요. 거주할 주자 이게 요게 붙은 거는 주택할 때 주자고 요게 안 붙은 거는 주인 주자예요. 여기서는 호주라고 그래요. 이 집에 거주하는 신이라 거주하는 신 읍평지라 좋아하는 신은 조면석신으로 돼 있어. 조면석신 조면석신이라는 말은 이 조항의 낙반대기 조항의 낙반대기는 뭘로 돼 있죠? 돌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부엌이 예전에는 과거는 다 돌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시멘트로 바르고 아니면 싱크대에 스텐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지만 과거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뚜막을 돌 싸다 놓고 저 공구리 시멘트 하나 갖다 이렇게 물 발라서 칙 해서 위에다 시멘트 가루 쫙 뿌려가지고 그걸 물로 해서 싹 해놓으면 반들반들 하거든. 근데 그거보다 그 전에 그거보다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것도 없을 시절에는 회반죽을 하든지 아니면 진흙 갖고 문대서 돌처럼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방의 모습이 이렇게 보면은 돌덩이가 있는 것 같으잖아. 그래서 조항의 낙반대기는 돌이다. 그래서 이거는 읍평지라 조항신은 이 아궁이 부뚜막의 아궁이 부뚜막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아궁이 부뚜막의 신 아궁이 부뚜막의 신이고 그 다음에는 금강역덕 조항신은 건중신으로 되어 있어요. 건중신 이때 건이라는 거는 건축할 때 건자고 중이라는 건 가운데 중이니까 이거 지금 이 집을 짓는 중에 있는 신인가 봐. 집을 짓는 중에 있는 신. 그 다음에 금통관신 조항신은 대방 임신이라고 했어요. 대방. 이때 대방이 큰 방. 금통관신은 큰 방의 신이래. 방이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그 중에서 큰 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방이 뭐 요즘 말은 석자방, 아홉자방, 열두자방 이렇게 열세자방 했을 때 뭐 열두자방 밑에 조금 방은 대방의 신이 없고 더 큰 방에만 있는 건지 그건 잘못하죠. 대방 임신이래. 그 다음에 아미마상의 조항신은 요 전중신으로 돼서 전중신으로 표현은 전중신으로 했고 의미는 대청마루나 대청마루나 부엌으로 대청마루나 부엌으로 올라가려면은 대청마루나 부엌으로 하면 대돌이라는 거죠. 대돌 그 대돌 대돌의 이 재라는 거 보니까 대돌에 앉아 계신 신이라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대돌을 밟고 올라가면은 이 아미마상 조항신을 밟고 올라가는 거야. 옛날에 그 드라마 있죠? 그 드라마에 말을 타고 올라가면 발파나! 그런 거 기억나죠?
이 발판시냐 발판시 남해마상 조왕씨는 이 12호상 조왕씨는 요 책에는 애석하게 빠졌네요. 그 다음에 매양매국 조왕씨는 관위지신이래. 그래서 이 관이 위치에 있는 이 지극한 신이래. 그래서 매양매국 조왕씨는 저 관청에 있는 그 구내식당에나 계신 신인가 봐. 일반 가정집에서는 잘 안 계신가 봐요. 예, 매양매국이 아니라 예, 매관매직이겠지. 매관매직. 예, 그 다음에 각진신앙 조왕씨는 정임신이래. 그러니까 여기 우물정자 쓰는 거니까 각진신앙 조왕씨는 우물의 신이래. 우물의 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물에 가면은 각진신앙 조왕님 빨리 나오세요 그러시라고요. 그 특히 용궁 우물 갔는데 그 저기 저 창원에 먼 게는 각진신앙 좀 제발 각별히 모셔라잉. 그 다음에 소길팔란 조왕신은 예, 문임신에 문에 앉아 계신 신에 문임신. 그 다음에 백호가도 조왕신도 여기에 빠졌고요. 보신이신 조왕신도 빠졌고요. 요 책에 있는데 여기 좀 빠진 게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좀 빠진 게 있어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경문이란 거는 서로 구전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요렇게 정확하게 활자화돼서 문서가 남아있지 않는 이상은 어느 게 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100년 전 때 문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군신학 조항신은 사각임신에 그래서 사각이라는 거는 네 개의 뿔이거든요. 뿔.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뿔이 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보면 대부분 이게 네모지게 짓잖아요. 네모지. 여기가 각이잖아요. 그래서 요 네 귀퉁이 앉아 계신데 혼자서 네 귀퉁이 앉아 있으려면 바쁘겠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라 가제트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북보골라 조항신은 칙임신이래. 요 칙자는 요거는 화장실 직관할 때 직자에 직관할 때. 그러니까 북보골라 조항신은 냄새나는 신이야. 칙신이래. 칙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칙신 화장실신 했지만 그분 이름이 북보글라인지 몰랐죠. 그 다음에는 상냥파주 조항신은 조당임신이래. 조당임신. 조 집안에 있는 부엌에 있는. 그러니까 상냥파주 조항신이 완벽하게 조항신이 조항신. 그 다음에 삼천구태 조항신은 신가임신이래.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내 몸과 집에 있는 신이래. 몸에 있으면 몸에 있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지. 그 다음에 금악대장의 조항신은 금송임신이래. 그래서 이거 금악대장의 조항신은 송사. 이 여기 이 금송이랄 때 여기 송사라 그래. 송사 시비거리 재판. 그러니까 재판을 금지하는 요 금악대장이 요 분이 계시면은 재판에 가서 다 이게 변호사도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이분 많이 읽어드렸는데 요즘 맨날 고소장만 날라오더라고요. 12호상 조항신은 12시록신이래요. 12시록이라는 거는 여러분 록봉 그러죠. 록봉 월급 받는다 할 때 12개의 돈벌이를 해주는 신이래요. 12호상 조항신 이분 잘못이세요. 그 다음에 조식치모 조항신은 공미향식이래요. 공미향식. 그러니까 원래는 한문으로 쓰면은 조식치모라는 거는 이게 만들 조자에다가 밥을 만들고 취사병 할 때 취사병인데 이때 여기서는 이 맛을 내는 미원할 때 미자고 향이라는 거는 향기 날 때 향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향신료의 신이에요. 향신료인 미원 고춧가루 후추 그리고 조식치모 조항신은 향신료 향신료 쯔란 같은 거 하는 신이에요. 이건 아주 어떤 이 조식치모 할머니가 화가 나면은 음식 맛이 짜지고 조식치모 할머니가 그날 좀 게으르게 태만하면 음식이 싱거워지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낙원 신도 제 책에 있는데 요 책에는 없고요. 육갑 부모 조항신은 부모님이 육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외제사통신이라고 돼 있어. 외제사통신. 그래서 바깥에서 일어난 모든 재반일을 집과 안과 통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육갑을 떨어야지 그 통하게 되겠지. 뭐 육갑술을 부려야지. 육갑 부모 조항신은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 상상하는 대로 우리 부모님이 육갑을 떠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이 육갑술을 펼치시고 부리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모든 일을 집안과 통하게 해주는 신을 육갑 부모 조항신을. 그 다음에 천재도 위 조항신은
천하 원근신이래. 원근신. 천하를 가깝고 멀게 만들어준 신이래.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돌산고녀 수신토신도 요 책에는 없어서 제가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에서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 그러죠? 명패라고 본다 했죠? 명패. 명패라고 본다 했죠? 명패. 명패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했죠? 이름표라고 했죠? 이름표. 이름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집에 조항할머니, 내 할머니. 우리 집에 조항할머니, 내 할머니. 너희 집에 조항할머니, 니네 할머니. 여러분들이 점을 봐도, 야, 니네 집은 조항을 옛날 모셨냐? 어,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조항에다 물들었어요. 그럼 그 할머니를 좀 니네 대우해줘야지, 그러지. 그 조항에는 의평지나 조항신 좀 대우해줘라. 응? 금강역도 조항신을 좀 해줘라. 매양매국의 조항신을 좀 해줘라. 삼파피제 조항신을 좀 대접하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가장 쉬운 목신조항, 화신조항, 수신조항, 금신조항, 도신조항조차도 여러분이 조항에다 물떠넣으면서 단 한 번도 대가리 속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항경이라는 책을 갖고 지금까지 많이 했었어도, 여기 제 책은 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범춘이라고 되어 있어요. 범춘, 범춘. 봄의 조항이, 봄, 봄에만 조항이 나오나, 봄에만. 여름에는. 그럼, 범춘, 범하, 범추, 범동이 다 있어야죠. 물론, 이 책을 쓰신 분도 오타가 있었겠지, 오타가, 활자가. 활자가. 그 다음에 구천이면은, 저 하늘의 구천에, 저 구천의 조항님은, 태을보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태을보신경 제가 강의를 먼저 해놨잖아요. 태을보신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금반옥장이라고 되어있죠. 금반옥장. 여러분들 태일보신경 찾아보세요. 금반옥장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금으로 된 밥과 옥으로 된 된장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구천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조항, 구천용원 내성보천전이 계시는 하늘에 있는 조항에서는 금으로 된 밥과 옥으로 된 된장을 쳐잡수시는 거야. 응? 아유, 나는 도대체가 이 도교라는 종교에서 생각하는 대가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천생만도 못한지. 그 다음에는 범석이라고 하고 재석이라고 하면은, 이 재석님이나 범석이나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이 석이라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를 말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임금으로 있는 곳을 재석천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그 석을 쓴 건데, 재석천이라는 거는 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불교에서 일연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서는 제석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 도리천을 제석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욕계 육천의 세 번째 있는 하늘을 제석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석천은, 그러면은 제석천에서 저 부처님까지 가려면은 최소 22계단을 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제석님은 부처님을 호위하는 똘마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제석할머니, 불사할머니를 부처님 똘마리로 만들어버리는 개새끼들이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법사라고 아가리들 털고 다닌다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석할머니, 불사할머니, 우리 할머니지. 어떻게 제석님이 부처님 똘마니냐고. 이거는 삼국유사를 쓴 위대한 일연 스님의 농간이란 말이야.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라는 위대한 역사책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단군 신화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고, 단군에 대한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를 뼈 깊이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연 스님은 환인 할아버지를 제석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성님을 부처님의 수호신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것이 일연 스님의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일연 스님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인데, 역시나 일연 스님도 대가리 깎은 중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래, 일연 스님도 대가리 깎은 중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조 할아버지, 우리의 원 하느님을 부처의 똘마니로 만드는 장본인 일연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연 스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고려시대 이 민간의 민중의 이 나라 역사 속에서
면연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살아있는 인간들의 대가리 속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불교라는 폐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또, 아, 내가 또 이러다 보면, 얘가 또 흥분을 하면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무슨 얘기하다 어디로 갔는지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범석조항, 제석조항이라는 말도 그냥 단순하게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그냥 단순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신조항이라는 건 바닷속에 용왕님이 부엌을 만들어 놓고 잡수시면 거기서 생선찌개를 해 잡수실까요? 아니면 돼지고기 볶음을 해 잡수실까요? 응? 저 하늘에 구천에 계신 저기 구천왕 내성부와 천주님은 금반옥장을 잡수시라. 금반옥장. 금으로 된 밥하고 옥으로 된 된장을 잡수시는데 용신님은 도대체 뭘 잡수실까요? 장어탕을 먹을까? 미꾸라지탕을 먹을까? 어떤 걸 잡수실까? 에휴, 참, 대가리들이, 이 도교라는 걸 만든 대가리들, 이 조항경인을 만들어 놓은 어느 위대한 똘대가리가 이렇게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신조항은, 이거는 뭐 저기 선풍기가 찾는 조항이네. 이건 울산에 가면 목신조항 계시겠구만. 그 다음에 화신조항, 화신이랑은 뭐 불, 그 다음에 수신, 금신, 토신. 이게 목화토금수라는 거야. 그냥 목함토금수. 그 다음에 보시조항, 변성조항, 이것도 원책에 나오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원책에 나오는 내용하고. 원책에는 나온 내용은 원래는 정확하게는 범춘조항, 범천조항, 범석조항, 제석조항, 용진조항. 원래는 용신이 아니라 용진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진. 그래서 용이 진을 쳐놓은 것 같은 조항이다. 그러니까 진이라는 건 군대에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지를 구치는 걸 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궁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진 같다. 진을 쳐놓은 것 같다. 우리가 설경을 쳐놓는 것도 팔사진, 금사진, 원앙진, 매화진 이렇게 이 진을 쳐놓고 이 설경이 있는 이 안쪽에 굿상 차려놓은 여기는 신령님들이 계시는 성스러운 자리고 이 설경을 쳐놓은 이 바깥에 여기는 인간들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보통 설경을 쳐도 다 진이라고 표현해요. 진. 그래서 원래는 용진, 용진, 목진, 화진, 수진, 금진, 토진으로 이 원문에는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만 거기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효진, 광진, 횡진까지 돼 있어. 이게 효진이라는 거는 불탈 효자, 불이 타다. 광진이라는 거, 불이 타면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그 다음에 횡진이라는 거는 집안에 횡액을 막아주게 진을 쳐놓은 거다. 이 주방에, 이 부엌에 울타리를 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그 다음에 일광, 월광이라는 거는 이 아궁이에 있는 불이 결국은 해와 달의 축소판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우리 민족은 신을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천지신명, 일월성 신이래요. 천지신명. 일월성 신이라고 하지, 일월성 신. 이때 일월성 신은 해, 달, 별, 이 천지 간의 가장 밝은 신. 그래서 일광조항, 월광조항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하느님, 막연하게 믿는 신, 일광, 월광이래. 주작, 현무, 청룡, 백호라는 것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래서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있는 사신이란데, 사신. 이거는 여러분들이 태왕 사신기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진목, 신탁, 변성. 이 변성도 변할 변자 쓰는 변성이 아니고 편리할 변자. 그러니까 편리하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이루어진다. 주황에서 밥을 먹이 이렇게 편하게 되니까 요즘에는 한샘 싱크 더 편하게 주방이 인공지능까지 AI까지 막 다뤄서 편하게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요 뒤편에서 시간이 오래됐으면은 새로운 편으로 제가 편성을 해서 이걸 보여드리고 시간이 아니야
아무튼 요거 여기까지 하고요. 이 뒤로 보면 이제 음양오행 조항신, 목신화신, 금속신, 12토공 8부신 그랬어요. 음양오행 조항신이라는 거는 부엌에도 음이 있고 양이 있겠죠. 오행도 있고. 이게 결국 오행이라는 거는 여기 목화토금, 목신화신, 금속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결국 음양오행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토공. 12토공이랑 10이라는 거는 항상 말하는 허수라고 했죠. 12. 토공이라는 건 흙의 아버지라는 얘기, 토공. 예, 저 옥초봉에 보면은 토왕장이라는 데 보면 토공, 토묘, 토자, 토손까지 있어요. 그래서 흙아버지, 흙엄마, 흙할아버지, 흙손자까지 있어요. 예, 토가 권속이라고 그래요. 토가 권속. 흙 식구들의 모든 딸린 식구들. 이게 토공. 12토공이 또 팔부를 관장해. 팔부라는 거는 동서남북 중, 동서남북의 사유 사방을 말하는 거죠. 그 여기서 음양 오행 조항신 해놓고 이제 다시 목왕신, 화왕신, 서왕신, 금왕신, 북왕신, 중왕, 다시 오행의 조항신이 또 나왔죠. 여기서도 목신, 화신, 수신, 금신, 토신이 계속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다시 또 동방조항신, 남방조항신, 서방조항신, 북방조항신, 중앙조항신. 그러니까 주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방이 있으면 동쪽에도 조항신 따로 있고, 남쪽에도 조항신 따로 있고, 서쪽에도 조항신 따로 있고, 북쪽에도 따로 있고, 중앙에도 조항신이 따로 있고, 그 좁은 주방에서 이 조항님이 다섯 분이나 바글바글 하니까 정신 사납겠네. 그 다음에 또 이 동방에는 조항신이 있고, 모광신이 있고, 화왕신이 있고, 금왕신이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천상조항신, 지궁조항신, 상계조항신, 중계조항신, 하계조항신. 이 상계라는 건 어디를 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중계라는 건 어디를 중계를 말하고, 어디를 하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천상조항신은 여기 범천조항, 구천조항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 집안의 싱크대도 높은 싱크대, 밑에 싱크대, 낮은 싱크대 있을 수 있죠. 싱크대 위에도 하늘 있고 싱크대 밑에도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써보라고 하는 얘기는 써보면 써볼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 책을 쓴 어떤 위대한 돌대가리에 대한 욕지거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거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을 이걸 가지고 밥을 처먹고 살았으니 제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 제가 이거 아니면은 또 해먹을 게 없잖아. 이거 아니면은 조항에 가서 뭘 해요? 조항에. 조항에 가서 뭘 읽어? 이거라도 있으니까 제가 조항에 가서 경도 읽고 굿하면서 조항경도 읽고 집에 가서 안택하면 조항할머니 부를 때 나무 천상조항신, 지공조항신, 부트박이조항신, 아미마상조항신, 상냥바지조, 상계조항신, 중계조항신, 하계조항신 지금까지 했는데 어떡하냐고. 이거라도 해야지.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뜻은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들으면은 앞으로 외우기 좋아요. 주방을 딱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범천조항, 구천조항, 동방모광신, 남방화왕신, 서방금왕신, 북방조왕신, 남우동방조왕신, 동서남북만 다 다섯 번 외우면은 다 읽어져. 다 외워져. 그러면 여기 상파피제조왕신, 의금신앙조왕신, 며느리에 가라, 시험에 가라. 그냥 맞다. 상파의금조왕신, 금강금통조왕신, 매양대국조왕신 막 해도 누가 알아먹냐고, 누가.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만 가지고도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경을 다시 전수받으신 분은 또 100년 전에 전수받았을 것이고 그걸 전수해주시면 또 100년 전에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경이 불설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한 이것이 최소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랬으면은 최소한 이경이 우리 민족이 그래도 천년간은 이경을 읽으면서 우리 무속인 법사 보살 박수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거를 읽으면은 조항 할머니가 기뻐서 날뛴다 라고 하면서 환희조항경도 있잖아요. 환희조항경이 담이 있네요. 환희조항경도 제가 다음 편에는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서 요 다음 편은 요 책을 제가
화면으로 보여가면서 어쩌면 제 낯짝은 안 보이고 손가락만 보일 수도 있어요. 더 지루한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곳이 진짜로 옛날에 존재했구나, 있었구나.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아니면은 이책 어디 가서 여러분들 보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정중하게 받들어 모시면서 좀 보세요. 저를 받들라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가 다음 편에는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나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섭습니다.